배팅의 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같은 종목 장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 코너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번째 배팅의 순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뭔가 멘토스 사탕 이름 같죠. 네. 제가 하도 이제 막 이런 저도 이해합니다. 종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천 방송 아닌데 종목 어떤 소개 프로그램에 맨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댓글에 저 제발 좀 미리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냐? 그게 제일 네. 공감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그냥 우리가 내뱉듯이 한번 혼자 살거나 아니면 그냥 히키코모리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혼자라도 허공에다가 내뱉어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역할을 혼자 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히키코모리 같으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리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서 건자재 부분을 뭐 많이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시가총액이 작아서 안 말하는 것도 있고, 한번 말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유튜브 알고리즘. 그럼 이거 영상 보는데 또 그걸 보면서 조회수가 서로 나오면서 매경의 요 코너의 조회수는 폭발하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내 사촌 거기까지 다 말씀드렸죠. 지금 뭐 난리잖아요. 난리. 지금 뭐 무슨 종목인지 다시 그 전 영상 돌려보세요. 절대 말 안 합니다. 뭐라고요? 네, 전 영상을 돌려봐야 영상 조회수가 또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 오늘도 난리예요. 3절 없어요. 3절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아예 다른 노래로 갈 거예요. 3절은 없고 다른 노래로 가는 거예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데서 찾아보는 거. 이미 건물 짓는 거 다 오늘도 그렇고 완전 다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말했던 거. 그렇죠. 이미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죠? 분양을 받고 입주하고 나서 하는 행동까지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아도 뭐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시면 되고, 이제 그다음을 생각해 봤어요. 전라도에서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HDC 현산. 지금 다행히 그 분들은 구조를 다 된 것 같아요. 구조는 다 됐는데 이제 그 후속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지 전라도 광주에서 그 중흥건설에서 시연을 했잖아요. 지금 뉴스 보셨죠? 시연을 했는데 그 공사 현장 딱 한 가운데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인수한 거 아시죠? 막 로봇 학대라고. 아, 솔직히 로봇 학대는 좀 너무 나갔습니다. 그만합시다. 아니 로봇을 개발해야 되는데 로봇까지 학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영상 찾아보시면은 로봇 개를 막 발로 차잖아요. 근데 그 개가 일어나요, 그냥. 근데 그 로봇 개 스팟, 개를 중흥건설이 현장에 딱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미 다 우리가 상상한 것들은 다 돌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뭘까? 자, 지금 잘 분석을 해보시면은 용산 그 집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벌써 흔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는 6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기간 중에 가장 부각해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 이쪽이에요. 그 10만 부 12차도 지금 다시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재건축 현장에 간다면 HDC 현산의 신축보다 더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40년, 50년 된 아파트들 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거기서 중흥건설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로봇 개 네 다리로 가는 거예요. 걔가 딱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딱 생각했죠. 아, 그 전까지는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제가 봤을 때 다 무슨 배달의 민족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로봇이 막 음식을 식판을 배달해주고 있고 막 호텔에서 막 그 무슨 기가진이 로봇 해가지고 막 뭐 수건을 갖다 주는 로봇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로봇 개가 등장을 하니까 이거 확 나가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현장은 더 지금 많아질 것이고. 이제 재난 로봇이 활약할 때가 됐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보를 개발했지만, 그러니까 연구와 성과는 그 수익은 달라요. 맞죠? 휴보라는 걸 개발해서 카이스텍 기술력을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카이스텍에서 그 스핀오프 돼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오토엔이 빠져나온 것처럼 카이스텍에서 빠져나와서 만든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휴보를 인정하는데 휴보가 성과가 안 나요. 휴보가 너무 뛰어난 로봇인 건 인정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까 스팟은 4개고
이건 이족 보행이니까 더 발전한 거잖아요. 그 뭐 옛날에 원시인에서 사람이 서서 네안데르탈인에서 서서 걷는 것처럼. 근데 그 기술력은 인정하는데 휴보로 수익이 안 나요. 휴보가 기껏해야 박물관에서 안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재난이 많아지고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많아진다. 그러면 중흥건설에서 그 시연한 게 괜히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작업자들이 다치고 이런 현장 속에 로봇을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급식하고 뭐 그 튀김이나 튀기고 있고, 뭐 튀김 튀기는 것도 대단하죠. 화상 안 입으니까 주방장님들이. 근데 뭐 그것도 대단하지만 이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휴보를 개발했다는 기술력 플러스 이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건자재는 이미 다 돌았지만 그 이후의 시대,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3.5% 오른 26,1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요즘 장이 좀 개별주 위주로 좋아서 이 종목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가장 낮은 저점에서 좀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어떠냐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올랐다는 얘기죠. 네. 네. 괜찮아요?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좀 그냥 그동안은 사실 저 로봇 축구나 이런 거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족 보행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로봇 축구에서도 왜 우리가 바보같이 느끼냐면은 이족 보행으로 두 다리를 세우게 되면은 센서가 굉장히 민감해서 어려워져요. 그게 한번 발로 차면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로봇 축구 하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 보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드디어 공사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올라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는 실용성을 가지고 재무제표가 좋아지면서 가는 게 나온다. 지금까지는 그냥 재무제표 시뻘건 상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가면 이제 바이오 벤처 회사처럼 상폐가 되는 건데 네.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의 실적이 찍히기 플러스로 찍히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목표가 3만 원에 손절선은 2만 5천 원으로 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베팅의 순간은 아지넥스트입니다. 어떤 종목이고 또 어떤 베팅을 예,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로봇에 들어가는 모션 제어기를 만드는 회사죠. GMC와 RMC, 어려운 거 아니고요. G는 제네럴, R은 로봇이요. 뒤에 MC는 MC 사회자가 아니라 모션 컨트롤러 네.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모션 예. 그래서 이 모션 제어기예요. 그래서 로봇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션 제어기가 없으면 로봇이 작동이 안 돼. 겉모습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은 되는 게 아니라 모션 제어기가 안 달리면은 심장이 없는 그 로봇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까 전에 뭐 휴보라는 그 인공지능 로봇이라던가 재난에 들어가는 재난 로봇, 로봇을 만든 회사인데 아지넥스틱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심장을 만든 회사고 GMC 같은 경우에는 범용이니까 제너럴이 범용이잖아요. 범용이니까 우리 보통 그냥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요쪽에 쓰여요. 그래서 삼성전자 밑에 있는 자회사 있죠. 세메스. 그거랑 저기 그 RMC 같은 경우에는 로봇. 로봇이니까 이쪽은 로보스타, LG전자가 갖고 있는 로보스타, 이쪽이 주요 고객사예요. 근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못 봤어요, 저도.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너무 가서 지금 이건 주성 엔지니어링은 못 하겠고 주성 엔지니어링 보면은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말 부럽죠.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대덕전자 가시신 분들. 이거 엄청나게 갔습니다, 지금.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 고객사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주 고객사예요. 원익 IPS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 세메스, 이런 회사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전자 지금 계속 폰 그 지연됐던 거 새로운 폰 나오고 있죠. 그럼 디스플레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차나 이런 데로 가면은 아시죠? 대면적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 이제. 그 아예 핸들이 없어져 버리면은 거기 앞에 대면적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디스플레이가 더 면적이 넓어져요. 그래서 장비 회사들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고 단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회복이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동안 못 막혀있던 공급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아지넥스텍은 그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가장 지금 현장에 그 밀접하게 범용으로 쓰이고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이런 그 로봇도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로봇 8.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개는 굉장히 미래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산업 현장에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매출액 영업이익이 그 올라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가는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가장 우리 그 삶에 다가와 있는 로봇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아지넥스텍 상대적으로 덜 오른 로봇 관련 주식을 보자라는 의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세요? 네, 손절가 13,900원,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저희 보시면서 방금 주성 엔지니어링 언급도 해주셨잖아요. 오인영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BH, 대덕전단은 정말 끝없이 갑니다. 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은 어떠세요? 뭐 하나 더 여쭤본다면 예, 투자 의견을. 네. BH만 좀 남은 것 같은 느낌이. 아, 상승 여력이요? 아, 지금 이제 대덕전자나 심텍이나 주성 엔지니어링을 하기는 너무 부담, 이거 안 되죠, 안 돼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심텍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RS의 과열권 90 가까이 간 거 이거 건드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보유자분들은? 보유자분은 너무 즐겁죠, 지금. 어느 순간에 얼마만큼 실현을 할까. 예. 이거 실현하면 또 어떤 종목을 저점을 찾아 들어갈까. 근데 예.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고, 예. 이 종목을 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트 비중이 막 5% 이하예요. 근데 전혀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요, 이제 팔기를 팔아야죠. 파는 팔기 타이밍. 시작해야죠, 이거는. 그래요. 네, 신규 물량 그 매수는 절대 금지고. 네,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배팅의 순간 세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노코입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죠? 네, 이것도 생각에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갑자기 방산 우주 항공이 원래 성장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앞당겨졌어요, 이게. 왜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도 보세요. 지금 탱크랑 다 반납하면서 우크라이나 시민권 달라고 하는 병사들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장교한테 러시아 병사가 쐈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강대국 러시아가 그 군사대국 2위라고 하면서 실전을 해봤더니 실전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합지졸인 거예요. 실전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런 뭐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기 개발을 하면서 쌓아놓은 이런 레퍼런스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록히드 마틴은 더 발전을 할 거고요. 지금 록히드 마틴 무기 사려고 유럽 국가들이 줄을 서서 지금 번호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를 필두로 해서 크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말한 인터뷰를 잘 들어보시면 여기 나와요. 방산이랑 우주항공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한국항공우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완제기를 만들 수 있어요. 민간기 말고 전투기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을 발전시켜서 우주항공으로 간다. 왜냐하면 항공우주연구원이랑 그 카이랑 둘이 항상 누리호니 무슨 나로호니 발사할 때 보면은 항상 전체적인 설계를 담당하잖아요. 컨트롤 타워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게 우주항공으로 이제 방산의 어떤 그 부분을 발전시켜서 가는 것이 더 촉발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쏘는 거에 되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못 날렸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밖에 못 냈기 때문에 날리는 데 관심 있는데 그걸 날리고 나면 중요한 건 그 날리는 부분은 전체에서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90은 뭐냐? 이거 카이가 한 말입니다. 나머지 90은 거기 올라가서 찍어와서 그걸 빅데이터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막히니까 밀가게 급등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빵 가격도 못 올리고.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해가지고 갑자기 급등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위에다가 위성을 띄워서 미리 찍어요. 원유 재고를 데이터를 막 그 원유 회사들 쉘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냥 위성을 띄워요. 그래서 찍어요. 뭘 찍냐면은 아람코나 이런 데를 찍어가지고 원유 재고를 파악해버려요. 그 다음에 곡창지대를 막 찍어가지고 얼마나 그 지금 저기가 잘 되고 있는 재배가 잘 되고 있는 찍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시장이 90%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노코는 뭐를 하는 거냐면 제노코도 지금 그 우리나라 군에서 쓰는 통신 위성 쪽에 케이블을 만들어요. 그게 캐시카우고 똑같아요. 한국항공우주도. 여기서 캐시카우, 방산에서 캐시카우 가지고 우주항공에 투자라는 건데 제노코도 그 통신에 케이블을 넣는 거를 그 캐시카우로 해가지고 위성이 날아갔을 때 어떤 그 뭐 사진 같은 걸 찍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이 기지국, 우리 지구에 있는 기지국으로 전달해주는 그 부품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 록히드 마틴이라던가 아니 외국 그 회사랑 다 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이스 헤리티지라고 있어요. 우리 무슨 햇섭 인증처럼 이런 그 탑재체에 뭐 부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그 훌륭한
업체에게는 스페이스 헤리티지라고 마크를 붙여줘요. 근데 제노코가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딴 업체거든요. 그래서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 그 그룹으로 들어갔죠. 그것도 세트랙 아이의 그 인공위성 그 사진 찍는 기술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네. 제노코도 그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카이가 결국 말한 대로 앞으로의 시장은 거기서 찍어와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장, 그게 90이기 때문에 제노코가 활약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9%의 상승으로 33,8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려서 탄력은 둔화됐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한 번 2021년에 11월, 11월 달에 산과 골이 한 번 있었고 지금은 완전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33,000원 손절가, 목표가는 4만 원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마지막 베팅의 순간은 K카네요. 네, 제가 뭐 우리나라가 무슨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연예 어떤 섹터 면을 제가 뉴스를 봐도 댓글이 한쪽으로 쏠리는 건 없고 머리 뜯고 다 싸워요. 근데 대동단결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현대차, 기아, 중고차 진출한다는 댓글에 너도 나도 없이 다 찬성이더라고요. 진짜. 이거 왜냐면 너무 요즘에 많잖아요. 그 사기로 판매해가지고 그런 그걸 잡는 유튜버 채널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고차를 사기로 팔아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아서 막 아버님, 어머님들 눈물 흘리시고 이런 분들 막 도와주고 막 그 자기네도 딜러긴 한데 그래서 이제 더 판매하고 이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잡는 그것도 굉장히 보면은 댓글이 엄청 열광적이에요. 막 혼내줘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중고차 진출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반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워낙에 당하신 분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K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들어오면은 K카가 지금 안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현대차, 기아 대리점에서 예를 들어 우리 그 시승하러 가면은 막 열고 닫고 막 이래가지고 문짝도 막 손 지문 붙고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 대리점에서 시승하고 그런 차들 K카가 받아가지고 파는 거니까 만약에 현대차, 기아가 자기네가 그 대리점에서 그런 차들을 직접 판매를 해버린다고 하면 K카로 들어오는 물량이 적어지니까 K카 불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왜 K카가 좋다고 이 주가가 오르고 있느냐? 그렇게 현대차, 기아차로 빠져나가도 현대차, 기아차 그 댓글에 달린 것처럼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K카는 지금 온라인 중고차에서 그래도 탑급이잖아요. 약간 뭐 굳이 이게 하정우 씨가 그 CF를 찍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소비자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하정우 씨가 CF를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K카라는 게 그나마 온라인 인증 그 중고차를 판매하는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안심할 수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현대차 기아 대리점에서 받는 중고차 물량이 떨어지더라도 K카의 어떤 파이가 전체 커지는 것에서 먹는 비율, 네. 그게 커지니까 네. 좋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서 주가의 흐름이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양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탄력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리고 외국계에서 뭐 8만 원인가 그거 나왔었던 거잖아요. 아, 목표가가요? 그러니까 뭐 외국계가 가끔 그런 걸 해요. 목표가 엄청 세게 줬네요. 가끔 8만 10만 원이었나? 지금 정확히 팩트체크는 안 돼.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을 해주세요. 하여튼 외국계 증권사에서 느닷없이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높은 거로 해가지고 예. 자, K카. 가끔 그렇게 날려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32,050원의 주가입니다. 목표가 얼마를 보십니까? 네, 손절가 31,000원, 목표가 4만 원이고 뭐 한국의 카바나를 꿈꾼다고 했는데 카바나식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바나가 어떠냐면 가서 우리 음료수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음료수 쌕쌕 음료수 봉봉 나오죠. 그것처럼 코인을 넣으면 중고차가 나와요. 아예 딜러가 없어요. 우리 딜러 때문에 맨날 피곤한 거 아니에요. 딜러들이랑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나쁜 그런 사건들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아예 없어요. 아, 중고차도 AI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아, 동전을 진짜 넣어요. 실물 동전 진짜로 들고 자판기에 돈을 딱 넣으면은 중고차가 자판기에서 나와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무슨 저기 닥터 슬럼프에서 던지면은 막 텐트 생기고 막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그게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중고차를 자판기에서 살 수 있게 하는 K카 오늘 지금 저희 방송 나간 이후로 1%포인트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분봉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K카의 목표가 4만 원, 손절선은 3만 1천 원입니다. 베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